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아, 확실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중간에 이제 얼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끄럽기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와, 장난 아니야. 정말 엄청난 설경들이 펼쳐지는데, 와,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라산 진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장관이네요. 시대 주신 선물이네요가 생각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아, 처음에 제가 9시 15분 정도에 성판왕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실 진달래까지 올라가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진 않았어요. 12시에 입산을 막는다 그래서 진짜 헐레벌떡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여유롭게 6시나 7시나 이때쯤 출발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러한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진달래 코스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얼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끄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아, 뭐 그냥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부터 진짜 숨이 헐떡헐떡 차고 허벅지가 저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터지는 것 같거든요. 아, 확실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전 좋습니다. 아,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백록담까지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못 올라갈 곳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 진달래 대피소를 올라갔을 때부터 정말 엄청난 설경들이 펼쳐지는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장관이네요. 시대 주신 선물이네요가 생각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한라산 그 진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설경이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할 설경이었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도 가봤는데 스위스와 또 다른 겨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백록담이 올라가면 그 인근이 찍는데 농담이 아니라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인증샷을 못 찍었거든요. 위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건그 인증샷 찍는 게줄 서셔야 됩니다. 아, 준비물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만만히 보고 돌두 개랑 그 에너지바 두개딱 그것만 챙겨갔어요. 근데 진짜 내려올 때까지 먹을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일단 당이 너무 떨어져서 내려올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당 떨어져갖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발열 도시락을 많이 싸오시더라고요. 라면은 무조건 많이 싸오시고, 과일, 초콜릿. 진짜 겨울에 한라산 올라가실 분들은 충분히 먹을 거를 싸오시는 게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한라산은 컨텐츠 찍기 쉽지 않다. 올라가야지, 눈 조심해야지, 좀 힘들지. 아, 확실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했어요. 정말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싶으면 액션캠 몸에다 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근데 배터리를 많이 챙기세요. 위에 춥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시면 제가 볼때 한라산 컨텐츠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팁 잊지 말고 고프로를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 만드는데 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이게
내려가도 내려가도 입구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내려올 때 영상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지쳐서 내려올 때 영상을 찍을 생각을 단 1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더 힘드니까 빨리 내려가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이 한 3월달까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설경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 가실 분들은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젠이랑 등산화랑 뭐 스틱까지 빌려주는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사서 갈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저 위에 한라산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라산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고 얼른 바로 한라산으로 빨리 한번 떠나보세요.